이거는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느껴지는 그 무언가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때 제가 기운이라는 거지, 기운은 공기랑 똑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다고 해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애기씨께서는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점을 보면 막 생년월일 말씀드리면 생년월일로 들어오는 그 기운이나 이런 거를 보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간혹 이제 생년월일에 따라서 점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실제가 다르다라고 하시면 그럼 뭘 불러야 돼요? 호적상으로 불러요? 실제로 불러요? 양력으로 불러요? 음력을 불러요? 이게 여러분 정해진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점을 보는 사람들마다 가지각색의 방법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전문적으로 가서 보실 때는 정확한 일시가 있으면 사주가 조금 더 그 사람에 맞게끔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저한테는 형식이에요. 왜냐하면 나이를 알아야 27에 29에 30에 몇 년 후에 이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생년월일을 들어야지만 보이고 이거는 아니에요. 하다못해 제가 애기소녀와 간다 촬영하러 가면 사실 이름도 대부분 모르고 그냥 첫 마디에서 나와요.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 찍고 있다 보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러고 좀 하는 거 없지, 그냥 가도 얘기는 나와요. 꼭 생년월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 뭐 생일의 기운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이 이름에도 나오고 생일에도 그 사람의 기운이 나오는 건데, 생일이 똑같을 때 점사가 왜 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그런 이유예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난 나예요. 그것처럼 이 나라,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뭐 없어요. 그냥 그걸로 기운을 느껴요.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국가는 형태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서 받는 이제 어떤 기운인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면 이거는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제 대동맥을 타고 흘러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요. 네, 맞아요. 꿈에서 봤어요. 막 이렇게 뭔가 이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냥 느껴지는 그 무언가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딱 한 줄로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점을 보는지, 어떻게 기운을 땡겨서 보는지,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저는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약간 이런 식이네요. 저는 밥을 오른손으로 먹거든요. 밥을 왜 오른손으로 먹어? 왜 이런 그냥 오른손으로 먹었으니까 오른손으로 먹지. 그래서 공부할 때도 뭐 전교 1등한테 공부 방법만 물어보고 하잖아요. 아, 네, 그냥 복습 열심히 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세요? 자기 자신도 모를 거예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걸음을 시작하셨어요? 아, 네, 저 하루에 몇 걸음 해가지고 침대에 모서리를 잡고 걷기 시작하면서 며칠 만에 이렇게 걸음을 뗐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이렇게 오면서 한 거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때 제가 기운이라는 거지, 기운은 공기랑 똑같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다고 해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농도가 너무 심하면 아, 요즘 미세먼지 심해서 목이 쾌쾌하네, 뿌옇네, 산을 볼 때 멀리서 풍경이 보이네, 그냥 이렇게 무언가로 그냥 느끼고 짐작할 뿐이지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기 씨가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뭘 알고 싶어 하냐고 항상 그러거든요. 말을 해도 따라할 수가 없는데 뭐에 알고 싶어 하냐, 이게 저희 애기 씨의 항상 대답이에요. 근데 그 특정 부분을 얘기를 꼭 안 해도, 예를 들어 상현 실장님이 저한테 점을 보았을 때 마음속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맞춰요. 근데 꼭 말로 기운을 당긴다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할 뿐이지 말로 그 사람을 언급을 안 해도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알겠어요? 생년월일에 마음속에 속마음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느껴요. 지금
9군 영상 다시 역주행하는 거 조금 한번 언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9군 말씀해 주셨던 거. 네. 여러분들이 막 댓글로 서로 막 싸우시더라고요. 애기 씨는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다. 이걸 가지고 얘기한 거다. 근데 뭉뚱그려서가 아니고 그냥 애기 씨가 딱 네 가지 단어로 딱 얘기하셨잖아요. 숫자 전쟁 이렇게. 그 9군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걸로 발생하는 여러 가닥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냥 이 글자가 다예요. 그걸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물가든 뭐든 막 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다양한 거고 우리 딱 그거예요. 지구 온난화 하면 그것 때문에 온도 높아지고 뭐가 높고 이렇게 다양한 현상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는 배제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군 영상 한번 봐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